우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민족에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좋은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때로는 분한 감정을 유발하는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어느 민족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죠. 삼국시대 때 신라는 중국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큰 나라, 임금의 나라로 섬기면서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방돼서 나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며 3년 동안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쟁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는 어느 나라이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 역사의 주동인물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에 관계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꼭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역사의 인물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가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대로 가장 객관성 있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해야지 그것이 후세의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는 것이지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후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역사는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는 다른 민족에 관한 기록이라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수천 년간에 걸쳐온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또 우리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의 사건 그 자체가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건은 부끄러운 사건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귀한 사건, 자랑스러운 사건, 권장할 만한 사건은 또 그 사건대로 성경을
기록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사건, 좋은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만 아닙니다. 나쁜 사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러한 일의 결과는 아,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에 왜 밧세바의 사건, 다말의 사건, 이런 부끄러운, 정말 그런 창피한 비도덕적인 사건이 기록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종의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을 오해라고 말하죠. 확실히 알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 때는, 바로 아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알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시 성경 안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인물들이 역시 들어있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가운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쳐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고 지금부터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그 영화를 다시 회상하며 지금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한 벽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 모여서 그 벽 앞에서 옛날 다윗의 솔로몬이 그 영화로웠던 시대로 회상하며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그것을 내 기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윗의 이름을 꼭 거론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 있어서 다윗은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인물이 높여지기까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성공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이 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성공의 그 시간이 있기까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만 보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그 전 과정을 보고 결단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 되어진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차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짧은 한절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 어느 군데를 통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독 다윗에게는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그 큰 인물,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지파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저 차로 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지만 정말 그 조용한 그런 냄새를 지금도 가면 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역사의 무대, 성경의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어린 나이에도 양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울과 비교해보면 전혀 비가 되지 않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준수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가장 초라한 모습의 모습으로 성경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조차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사무엘 앞에 내다 세우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 별 볼품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이 보는 생각,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른다는 것을 우리 봐야 합니다. 정반대죠. 사무엘이 보았을 때는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했지만 내 마지막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제쳐놓은 사람, 그렇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 그랬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명재상, 명수상이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완전히 제쳐놓은 사람. 너는 더 이상. 그런데 그가 역사의 한 페이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훌륭한 역사 인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선입견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선입견 참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들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죠.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 판단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장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판단을 금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틀림없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요.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지만 다윗이 성경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원인들을 우리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어려서부터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의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여러분, 어린 다윗으로서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자기의 분명한 책임감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는 여러분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책임을 느낄 때 거기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사명, 그 다윗이 있었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일국의 왕이 되어서도 그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사명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개가 아닙니다. 목동의 사명하고 왕의 사명하고 이거 별개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이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있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 가지 맡겨주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한번 맡겨주면 그저 대충해서 눈치껏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적은 일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적은 일에 불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서부터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일생을 걸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다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사모했는지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아침도 좋고 새벽도 좋고 밤도 좋고 조용한 시간에 시편 119편을 펴놓으시고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 다윗이 정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에 자기 일생을 걸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사람을 우리가 랍비라 그러죠. 랍비. 지금도 이 주이시 커뮤니티,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그 랍비들이 있고 그 랍비들이 상당히 귀한 큰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면서 그들이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랍비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서, 그렇죠? 두 발 다 말고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서 율법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그렇게 시켜요. 한 발로 서서 율법을 말해보아라 하면 그 학생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가장 요약된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냐? 그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성경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한 발로 서서 그 아이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럼 오케이 됐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한 발로 서서 외운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그 레마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마 캠프. 그 레마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 말씀. 레마 캠프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아이들이 가냐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배우는 아이들. 그렇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두 살 전후 정도 되겠죠. 두 살. 그런 아이들이 그 레마 캠프에 들어가서 두 달을 거기서 생활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레마 캠프에 가서 2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해. 그것을 1년에 두 차례씩 합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곧 두 살박이 두 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주의시 커뮤니티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글, 그죠? 그들이 그 히브리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각이야 거기겠죠. 그거를 가르칠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요. 다르죠. 너는 글을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글을 배워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믿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내려올 수 있었던 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좀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정신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떠나면 내가 죽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일생을 걸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깝게 두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그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해서 쓰여진 책은 불티나게 팔렸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탈무드, 웬만한 집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없으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집에 가면 탈무드 하나씩은 전부 다 꽂혀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유대인들은 성경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목적으로 가리키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걸 위해서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냥 붐이 일어나갖고 뭐 유대 교육 방법에 대한 책들은 다 구입. 성경을 떠난 유대 교육은 상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개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한 뭐 100년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면서요, 서양 문명 이건 좋죠. 그러나 서양 문명만 받아들였지 서양 문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서양 문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서양 문명의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서양 문명은 서양 문명이고 기독교는 기독교죠. 어떻게 서양 문명이 정신이 기독교입니까? 참만에.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서양 문명의 기독교는 저 정신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 빼놓고 그것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저렇게 타락해가도 일본을 막아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지.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게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 유대교의 정신, 영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육이 됩니까? 안 돼요. 백날 천날 해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건 성경이에요. 그럼 유대교육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에요. 성경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성경의 교육의 정신은 성경을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교육이 방법만 배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왜 네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10년, 100년 해도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선생님들만 많이 갖다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떠난다면 내가 곧 죽는 거라고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과 함께 살았어요. 말씀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이민 생활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성경 한 장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한 장은 많다면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침대 머리맡에 여러분 성경을 놔두고, 예? 아침에 눈 뜨면, 혹시 눈 뜨면 안 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절이라도 읽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것이 바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기원은 그는 회개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어떤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전가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뱀 때문에.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용기는 정말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건 내 책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더 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 책임을 우리가 통감할 때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개 때문에, 이건 아무개 때문에, 이건 아무개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돼야 되죠. 물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참 범죄를 범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 안 돼요. 시편 51편 32편을 보면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기도이네요. 다윗은 자기 왕의 자리보다 자기 범죄를 더 두렵게 보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명예보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귀하게 보았던 다윗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보는 것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한번 이 시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정말 세상에서의 출세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여러분이 귀하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까? 어떤 것에 더 삶의 비중을 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더 귀하게 봐요.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왕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귀하게 보면 그 다음 것들은 따라오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따라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바꾼단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자꾸 염두에 두고 그것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귀하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비, 사랑 이것을 귀하게 볼 때 세상의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겸손과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면서 다윗을 저주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자기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급해갖고 다윗이 자기 그 신하들 몇 명만 데리고 지금 도망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저놈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예, 그만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도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뭐 그렇게 대수롭다.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것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까? 얼마나 성숙된 모습을. 일국이 왕이었어요. 지금 비록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쫓기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을 저주하면서 쫓아온.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물론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죠. 심의 그 저주도 다윗은 그대로 받아 넘길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한번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못 참지요. 당장 쫓아가죠. 당장 전화하죠. 뭡니까? 아직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걸 좀 배우자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무슨 소리 해도 그냥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성숙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냐이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그 가선지자에게 말하죠. 그럴 때 가선지자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못 죽고 내 아들이 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에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언제까지 사랑할지 그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거짓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증거가 없는 사람.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를 대적하면 뭐 저주받는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 말씀을 쓰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쓰는 건 좀 지나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에게 대적해도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끼리도 대적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두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막 이걸 갖고 막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냐 말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이미 이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예요. 사울만 없어지면, 사울만 죽이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씩이나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봐야 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응답을 받고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비록 쫓기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럽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 추궁을 하셨던 걸 봅니다. 리브가 그랬죠?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야곱이 형보다 장자의 계승을 그 장자의 혈통을 이어받을 그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갖고 결국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아들 야곱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죽지요.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는 그가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에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억지로 주장으로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훌륭한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에게 씻지 못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있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런 사건들은 다윗이 그런 훌륭한 신앙인품에 먹칠한 그런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의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었고, 다윗은 정말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범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성경의 역사에 크게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비된 그런 만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고 그에게는 일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일생을 걸었고 그는 회개에 철저하였고 그는 겸손과 관용의 사람이었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 믿음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1년째 된 날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나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